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미국의 뉴스맥스 채널이 있죠. 팍스뉴스와 더불어서 이 보수적인 목소리를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는 그런 채널인데요. 갑자기 AT&T가 가지고 있는 디렉티비에서 이 뉴스맥스 채널 자체를 캔슬해버렸습니다.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AT&T의 디렉티비 캔슬스 뉴스맥스. 이게 센서십 검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공화당 오하이오 의원이죠. 하원 맥스 밀러 하원 의원인데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디렉티비가 뉴스맥스 채널을 없애버린, 캔슬해버린, 그러니까 뉴스맥스를 볼수 없다는 것. 이제 유튜브로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뉴스맥스에서는 자, Core Directive라고 해서 Fight Censorship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Directive에 전화를 해서 항의해달라. AT&T에 전화해서 항의해달라. 그리고 의회, 상원, 하원에 다 전화해서 이걸 좀 항의해달라. Sign Petition, 청원에 사인해달라.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Wesley Hunt라는 의원도 Directive에다가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검열이다라고 보면서 이 조치를 복구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남겼는데요. 와우라고 하면서 AT&T 디렉티비. 디렉티비가 뉴스맥스를 채널 라인업에서 없애버렸다. 사람들이 못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플랫포밍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OAN이라고 또 채널이 있는데 여기도 보수 목소리가 강한 채널이거든요. 작년에는 이 OAN도 디플랫폼, 그 채널 라인업에서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렇게 그 채널들이 쭉 있는데, 케이블 채널들이 있는데 그 채널 중에 하나였던 이 방송을 없애버린 겁니다. 다운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디렉티비에서 왜 이렇게 뉴스맥스를 드랍 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나도 AT&T 디렉티비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This is just one of many reasons why we must win in 2024.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2024년에 이겨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검열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뉴스맥스가 없어지는 이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보수적인 목소리를 좀 없앰으로써 2024년 선거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요. 공화당 의원, 조시 홀리.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냈습니다. 일명 펠로시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펠로시 법이 뭐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식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심지어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trading of stock, 주식 투자, 주식 거래나 ownership of stock,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자, 이게 왜 나왔는가 하면요. 펠로시가 그동안 주식 투자의 여왕이었어요. 별명이 주식 투자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구글에 대해서 광고 기술 독점 해체 소송을 시작했는데, 법무부가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폴 펠로시 남편이죠. 남편이 300만 달러어치 구글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 판걸한 거예요. 낸시 펠로시가. 그래서 조시 홀리 의원이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의원들을 뽑은 이유는 people's business, 국민들 일을 돌보라고 뽑은 거지 주식 투자하라고 뽑은 게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얻어서 월스트리트에 투자를 해왔다. 많은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펠로시 법안 발의한 겁니다. 주식 거래 혹은 주식 소유를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그러면서 펠로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 이 좌시 홀리 의원이요. 낸시 펠로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대표적인 사례다. 의회에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폴 펠로시가 반도체 법안, 이 통과되기 직전에 또 1밀리언에서 5밀리언 달러에 이르는 반도체 주식을
팔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의회가 예산 지원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속에 $52 million 반도체에다가 할당한다 이런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근데 그 며칠 전에 폴 펠로시가 이미 주식을 다 판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시 홀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이 돼서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낸시 펠로시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다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말도 하죠. 자, 부자가 정치를 하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정치를 시작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시 홀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낸시 펠로시이고 의회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낸시 펠로시다. 그래서 의원들이 주식 투자 혹은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에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파파존스라고 피자 있잖아요. 파파존스 피자의 파운더, 창립자가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자시 홀리의 펠로시 법을 적극 찬성하는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미국에서 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얻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근데 제가 놀란 게 기업인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파파존스 피자 파운더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고요. 펠로시 법, 펠로시가 이때까지 주식 투자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하원의장에서 물러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이 미국에서 의회에서 얻은 그런 정보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번 이걸 놔뒀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제야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되고 나서 제대로 트랙을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